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안녕하세요. 새로운 스튜디오. 예. 조이, 아, 조이 필리핀 필기도 합니다. 레이실 스튜디오. 김영삼 목사입니다. 레이실. 자, 네. 가니 스튜디오입니다. 네, 가니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조이 필리핀 대표이신 국장님, 유 국장님 만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지금 말을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들리는지 테스트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의상도 빨간색, 파란색. 예, 네, 아시죠? 네, 컬러풀. CTS 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면 갑자기 나이 어색한 이게 시선이 자꾸 있죠. 그 나도 여기로 가자고.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네. 목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CTS 조이 필리핀의 공동 기도 제목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명, 이 미디어로서 접하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사역에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되는 것, 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방금도 지나갔는데 저희 그 필리핀 직원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레이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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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네, 우리 올리버 새, 새로운 멤버. 안녕. 안녕. 네, 기본적인 한국말 다 합니다. 안녕. 한 말인지도 모르고. 안녕 뽀 해야지. 안녕 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저희 한국 방송보다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필리핀 방송을 하기를 원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많은 우리 필리핀 직원들,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셋째들 출산 계획 중이죠. 예,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셋째가 이름 벌써 지었다고요? 예, 몰랐는데 어떻게 이정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아, 그게 아마 그 YCBMC 단톡방에 기도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걸 또 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민. 예, 하민. 그 뜻이 뭔가요? 우선은 한자로는 여름 하자에 화합할민자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우리 조이 필리핀의 비전하고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데 이 여름 뜨거운 나라 이 필리핀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알렐루야. 그리고 또 그냥 한글적인 의미로는 네. 하민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알렐루야. 네,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맞아요. 예, 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예, 기도 제목이면서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조이 필리핀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 사실 되게 막 가슴 설레이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현지 방송을 하면서 뭐 따갈로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희 TVN 아시아랑 동역하는
네. 이렇게 TVN 아시아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제 따갈로그 방송을 연합해서 우리들이 네. 방송 시스템을 점점점 정말 규모는 작지만 정말 네. 방송국다운 그런 운영 체계 시스템들을 네. 이뤄가는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너무 감사하면서도 네. 정말 앞으로 우리 방송국이 정말로 그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우리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이 필리핀과 또한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네.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시고 네. 제가 국장님 개인 기도는 제가 네. 해드리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아 이거 테스트 방송인데 진짜 하는 겁니까? 진짜 나갈 겁니다. 진짜 나갈까요? 테스트지만 테스트 방송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기도 예,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조이 필리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방송국 정말 이 필리핀 땅에서 저희들 얘기 나눈 대로 그 비전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과 목표 이뤄나가는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사역 이뤄가는데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아멘. 상황적으로나 어려움 당치 않을 수 있도록 설사 아멘.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협력하여서 이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방송국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손길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저희들 함께 나아가고 복음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저희들 그 기쁨 그 기쁨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특별히 이제 테스트 방송으로 함께 이제 많은 이들 협력하여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송으로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방송 진행하는 우리 김영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모습 사랑 있는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 윤여의 목장님 이 필리핀 땅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이 필리핀을 품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사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조이 필리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필리핀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 조이 필리핀을 통하여서 이 분열이 극심한 이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내 것을 위하여서 나만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두가 협력하여서 서로 도와주고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조이 필리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의 앞장서는 하나님 우리 윤여의 국장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이 조이 필리핀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사역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권윤경 집사님 하나님 셋째를 출산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슬하해 주신 하나님 예지 하준이 또한 하민이 하나님 셋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하민이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났을 때에 또 그 기쁨 또한 하나님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민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필리핀 땅이 연합되고 이 필리핀 땅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민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용국장님의 비전과 우리 하민이의 이름을 지은 그 비전이 하나님 같은 비전을 놓고 그렇게 나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연합하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일이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기에 하나님 이끌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개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도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온전히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너무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있지만 네. 이제 앞으로 목사님 이렇게 네. 각각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게릴라 방송 같은 이런 네. 방송을 하는데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카톡이 또 올렸죠. 뭐 네, 이런 네. 것처럼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네. 뭔가 이렇게 좀 기도하는 진중하는 네. 방송이기도 하지만 네. 재밌는 일들이 맞아요. 또 네. 역사들이 네. 에피소드들이 많이 네.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네. 저도 목사님 이 방송 통하여서 정말로 예, 이 필리핀에서 건한 예, 사역 이루어 가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진지함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또한 다양한 또 재미를 함께 기쁨이 네. 네,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네.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자,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일로 와, 레이샤. 같이 해. 손만 나오면 어떡해.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